다들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게. 여기는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핫도그 미디어 사무실. 웬일인지 모두가 일어서 있다. 말없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장님까지. 펌블 나오세요. 우리 펌블 나. 언제 나와요? 오! 라라라라. 귀여워. 오, 울고 있다. 루피를 좋아하시잖아요. 수줍게 케이크를 받는 이 남자. 누구인지 아시겠나요? 복귀 축하합니다. 1년 전 군 복무를 마치고 입사한 기동의 대학교 후배 병준. 이후 핫도그 일원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병준님이 핫도그를 떠나 새 출발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. 루피를 좋아하시잖아요. 퇴사 이별 케이크를 선물 받은 병준님. 병 죽어도 못 보내 질척왕 핫도그 직원 일도. 병. 저랑 여러 가지 소품이 있는데 저랑 기동 씨가 무려 이 삽입. 신발 비싼 거. 갑작스런 사장놈들의 선물이 부끄러운 병준님. 아 봐봐요, 이쁜 건지 안 이쁜 건지. 오. 이거. 오. 사이즈 270 맞아요? 저는 260이요. 아, 교환해. 오. 이거 잘 신으시고. 또 있나요? 이건 직원 일동들.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아쉬운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다. 왜 신발을 했지? 공교롭게도 직원들이 준비한 선물도 신발이다. 오. 왜 이거 볼 때 이런 반응? 아니, 닥터워킹이. 고마운 마음에 괜히 장난으로 받아치는 병준님.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. 오. 두 번째 선물은 직접 쓴 문구가 적힌 감사패다. 자 읽어드릴게요. 감사패 PD 박병준. 너무나도 부족한 대표였는데 믿어주고 지지해줘서 감동이었고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. 이제는 든든한 형으로 병준이의 두 번째 도전을 응원합니다. 제가 또 쓴 건데 이거는 겉보기와는 다른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병준씨, 형으로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못한 것 같아 헤어짐이 더욱 아쉽네요. 앞으로의 행보에는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형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일 고마웠다는 사람 누구예요? 그래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? 나 빼고 나겠지만 저는 희웅님? 희웅님. 아 팀장님. 그동안 든든한 밥 팀목이 되어준 팀장님. 힘든 거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편집 방향 안 잡히면 계속 도와주고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감사했거든요. 희웅님 마지막 한 말씀. 저요? 부족한 팀장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고 조금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. 딴 데 가서도 열심히 하실 거라 믿습니다. 지금은 병준이가 일하다가 뭔가 리프레시 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좀 지쳤던 게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재정비를 한번 하고 또 모르겠어요.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언제든 오고 싶으면 연락을 하시면 면접 보고 테스트 영상도 하고 하면 역시 마지막까지 위트 넘치는 사장입니다. 아이빵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저희 직원들도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를 병준한테 지금 보내드렸거든요. 아 떠나는 병준님을 위해 영상 편지를 준비한 직원들. 아 지금 한번 보자. 아예 문 들어봐. 붙여주세요. 뭐야?
하라고 해서요. 핫도그TV에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월드에서 특히 또 고생을 더 많이 하셨는데 나가셔서 꼭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고 나가시더라도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팀장님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져버린 병준님. 자신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고생했던 팀장님의 얼굴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나 보다. 감동적이다. 앞으로도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할게요. 병준님, 이제 앞으로 회사에서 못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 좋은 곳 가시고 병준님 드디어 퇴사하시네요.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곳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. 덕분에 마지막까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핫도그스럽게 마무리된다. 근데 다른 거 희웅님 얼굴 보자마자 그냥 울더라고. 희웅님이 너무 그게 슬퍼? 얘 또 울어. 희웅님 얘기만 해도 희웅님 알아주세요. 아, 뭔가 서럽게 우는 병준님의 모습에 다른 직원들까지 마음이 뭉클해진다. 근데 왜 우는 거야? 왜 눈물이 왜 나는 거야?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끼어드는 사장 새끼 아니 사장님. 다들 고맙고 미안하고 네. 네. 오랜 시간 함께 해준 병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응원할게요.